자, 지금 1번 티박스 옆에 있고요.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존을 누르면, 그렇죠. 골프 버디를 누르면 스마트 캐디가 이렇게 실행이 되네요. 얼마나 빨리 잡는지도 관건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5시 정도 됐고요. 자, 이건 제가 지난주에 페럼에서 쳤던 스코어인데 그게 그대로 보이네요. 플레이, 주변 검색, 골프장 찾는 중. GPS 수신 최대 3분 정도 소요됩니다. 지난번에는 같이 동반자 간 보이스캐디보다 훨씬 빨리 잡아가지고 되게 신기했었는데, 지금도 뭐 3분커녕 한 10초 만에 잡았네요. 태광CC를. 지금 태광CC 코스를 다운받고 있습니다. 라운드를 시작하시겠습니까? No. 자, 지금 벌써 네 번째 홀이고요. 밑에 보시면 스코어를 적고 있죠. 이렇게 스코어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스코어 적는 게 아주 편하게 돼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스코어 입력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지금 수원에 있는 태광 CC인데요. 태광 CC는 이렇게 그린 언듈레이션이 나오네요. 한번 그린 주변에 가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 거는 컸네요. 제 세컨샷은 잘 붙어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면서 어떻게 버디펏인데 한번 봅시다. 여기 있네요. 봅시다. 자,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네요. 지금 한 150야드밖에 안 나왔는데. 파3였고요. 버디펏입니다. 태광 동코스 1번 홀입니다. 자, 트리플 트랙으로 버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클럽하우스입니다. 여기가 입구고요. 지금 스코어 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라운딩 처음 가는 골프코스에 갤럭시 와치를 처음으로 사용해 봤는데요. 코스를 빨리 인식하고 다운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홀까지 위치 및 남은 거리를 실시간으로 보여줘서 좋았고 위성 지도와 그래픽 지도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었고요. 홀 아웃 시 자동으로 스코어 입력창이 노출이 되어서 타수 기록이 편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코어 카드를 폰으로 보내기가 편했고요.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골프 관련 컨텐츠 준비 중이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포니아 TV는요. 유용한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고 믿는 엔지니어가 들려주는 리뷰 채널입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스마트폰, 무선 이어폰 같은 IT 기기, 여행, 골프 관련 컨텐츠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관심사가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세요. 본업은 엔지니어라 자주 올릴 수는 없지만 유용한 리뷰는 신속히, 열심히, 꾸준히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